샴푸 판매하는 간판대 옆을 지나갈 때면 향기로운 샴푸 향이 내 코를 자극한다. 아, 노래가 떠오른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샴푸 향이 느껴졌다. 네, 반갑습니다. 자정한 부부예요. 안녕하세요. 자정한 부부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잘 계셨죠? 오늘은 날씨가 좀 따뜻한 것 같아요. 오늘은 꼭봄 날씨가 됐어. 봄날씨. 오늘은 꼭봄 날씨가 됐어. 오늘은요, 된장찌개 조금 하고요. 고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된장찌개하고 요거 이제 삼겹살. 예, 네. 삼겹살 구워서 먹을 거거든요. 아, 맛있을 것 같네. 한번 해볼게요. 된장찌개부터 이제 끓여야 돼요. 예, 된장찌개에다가 이제 삼겹살 이제 먹어야 되니까. 네, 행우님, 이주연님 어서 오세요. 아, 집된장이어가지고 맛있거든요. 조금 하는 거니까. 멜치 안 넣었어. 멸치. 안 넣어도 돼. 맛있었어. 무가 넣으면 시원하거든. 시원하고 좋지. 네, 강동님 반갑습니다. 두부도 조금만 할게. 두부도. 최애 음식. 이게 그릇이 적어가지고 멸치. 멸치 안 넣었어. 멸치 안 넣고 그냥 해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예. 예수정님, 밀키님 반갑습니다. 어제 호박 좀 남았어요. 호박 좀 갖고 호박. 마늘, 간마늘도 갖고 오고요. 자기야, 호박이 없네. 어제 호박 다안 썼잖아. 호박이 없어. 내가 가지를 갖둘게, 이리 와요. 장충성님, 어서 오세요. 네, 별빛님 반갑습니다. 네, 할리스님 반갑습니다. 내 뚜벅이가 모자인데 큰일 났네. 됐어. 아니 이것도 넣어야지 이제 넘치게 생겼네. 다 버섯을 다 넣지 말고 자기야. 다 넣지 말고 조금만 넣으면 되지. 야채도 다 넣지 말고 조금만 넣으면 되지. 먹을 만치만. 이제 버섯 좀 넣고. 아니, 이건 다 숨이 죽어. 숨이 죽는 거야. 숨이 다 죽는 거야. 이리 봐봐. 이 숨이 다 죽는 거야. 아유, 말태진님 반갑습니다. 그래갖고 간 봐야지. 간 봐야지. 간을 봐봐. 자기 입에 맞으면 되니까. 어, 좋다. 자기 확신하게 얘기해줘야 어, 돼. 좋아. 진짜 맛있어. 괜찮아? 자, 지글지글. 어, 소리 좋죠?
어디서 눈꽃 좀 하나 갖고 올까? 응? 어디서 눈꽃? 응. 아, 맛있겠다. 고금장 조금만 하지 않았어. 응. 얘는 가위가, 딱 익어야지 가위가 들어가거든. 응. 안 익으면 안 잘려. 맛있겠다. 맛있겠다. 내가 삼겹살은 잘 먹거든. 오늘 나 밥 한 끼밖에 안 먹은 가위지, 자기야. 응. 이거 먹으려고. 고기 많이 먹어. 자기야, 뭔지, 이 볶아내. 이거 색깔이 이렇게 거씩 좀 이렇게 하는데. 많이 올리려고 했어. 이렇게 조금만. 조금씩 하면. 여기서. 텐션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내가 물 갖다 놨나? 응? 응. 응. 고기는 된 것 같은데. 아, 고기란다. 김치는 된 것 같은데. 여기 그 김치를 저기 옮겨줄게. 내가. 김치를. 네, 나를 옮겨서 됐다. 다시 조금 갖고 됐다. 이거 것도 풀면 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빨리빨리 타니까. 불을 조금 낮췄지? 삼겹살 속은, 아니요, 삼겹살 속은 없어요. 응? 삼겹살 속. 제가 하나 따줄까? 짧게 한. 응. 따다. 따줄까? 조그만한 거, 조그만하게 자기야. 응. 조그만하게. 밥 조금 넣고. 이거 봐. 밥 조금. 어우, 맛있네요. 된장찌개. 된장찌개가 엄청 맛있다. 아, 파채를, 그러니까 파채를 자꾸 잊어먹네요. 예, 파채를 자꾸 잊어먹었어. 크다. 너무 큰데? 아, 손이 좋죠. 예. 일단
김치 한 부위 더 넣어야지요. 응. 가자. 김치. 청국장. 아, 됐다. 마지막 가지는데. 아유, 버섯을 안 탔네요. 아, 맞아. 버섯 고무 맛있는데. 버섯. 버섯을 안 탔다. 그럼, 양둥이 버섯. 양둥이 버섯 맛있잖아요. 아, 버섯 좋아하시는구나. 물 있어요. 네. 고기는 딱 두 겹씩 해가지고. 양파, 양파 구워 먹으면 괜찮지? 불을 살짝 올려볼까? 네, 홍의원님 반갑습니다. 맛있지? 깻잎, 깻잎에 한번 다 먹어볼까? 깻잎. 와. 마늘 값 이것도 안 익었잖아. 마늘? 마늘 더 익혀야지 무슨 거 안 익은 거구나.
맛있어. 사가지고 익어야 되는데. 많이 안 익었어? 익으면 이거 물렁물렁해, 가지고. 어, 겹다리요, 예. 어, 사람들 맛있을 것 같죠? 멜던으로 구워달라. 어, 근데 뜨거워가지고. 나 좀 달아놔. 달다. 어, 마늘 구워서 먹으면 맛있어가지고, 예, 생마늘 안 먹고 구워서 먹고 있어요. 마늘도 안 익은 걸 준다, 안 익은 걸 준다고. 와, 근데 상설 진짜 맛있다. 내가 다졌지? 삼겹살에. 근데 여기 고기 있다. 아, 진짜 맛있다. 자기 삼겹살 생각 잘했네. 삼분간 그런 거 무료를 생길 때, 이렇게 국산 고기를 한 번씩 먹어줘야지. 그렇지. 야, 영수님, 어서오세요. 어, 삼겹살 돌려달라고. 맨날 애국산만 먹다가. 나상. 거기 앉아야지. 왜 거기 이제 그만 굽는 거야? 김치, 어, 김치 그만 구워야지. 다 익었어. 아니, 고기 그만 굽는 거야. 고기? 응. 고기 구워야지. 한번 닦아야겠다. 아, 한번 닦으냐고. 응. 고기 구워야지. 상한 부분. 일부러 고기를 좀 많이 먹으려고 밥을 조금밖에 안 먹고 있어요. 일부러 밥을 조금밖에 안 먹고 있어요. 예. 누구야? 여기는 나갖고 먹어, 자기야. 원래 다 건져. 건져라고? 건져. 내가 갖다 먹을 테니까. 이거 먹고 나서 또 담아야지. 나도 고기 먹으려고 밥을 조금 폈어. 아까 그 많은 거 다 먹었다. 많이 먹어. 많이 먹어야 돼. 이제 됐다. 한 번만 더 줘. 한 번 더 줄까? 그러면 이제 오늘 끝이야. 고기 많이 남았는데. 아니, 뭔 걱정이야. 남은 뭐. 끝나 먹어도 되고. 내일 나 혼자 나오자고 하자 먹어도 되고. 이건 맞는 게 좋은 거지. 모자는 것보다.
맛있다. 네, 고우진님 반갑습니다. 한참 먹어봤네. 김치는 아직 있어요. 네. 김치는 있어가지고. 고기는, 저지, 저지 고기가 맛있다. 고기는? 다 맛있어. 아니, 우리 댕기는 단고집 고기가 더 맛있다고. 보니까. 그때 내 생상국에 먹어봤잖아. 그러니까. 여기 거보다. 그지 것이 더 맛있네. 허뻐. 양파 먹으면 맛있다. 뭐야? 편편 먹어. 이렇게 소주지. 자기야, 밥은 깔끔 먹고 고기를 많이 먹어야 돼. 고기 많이 먹으라 그래. 밥은 깔끔 먹고. 자, 양파. 나 양파를 운다고. 양파를 빨리 먹으라고 운대. 아, 또 가. 울면 안 되지. 고기 좀 몇 개 있어? 고기 다섯 개. 다섯 개 좀 몇 개 더 굽을 건데? 두 개나 더 굽어야 될 것 같은데. 타이틴님 반갑습니다. 두 개만 더 굽기. 세 개 남겨두고. 두 개만 자기 먹을 것 같은데. 난 이거 먹으면 이제 땡이니까. 못 먹어. 또 땡기면 또 먹어야지. 키요. 키 작아요. 170, 한 5밖에 안 돼요. 4, 5? 174 아니면 5? 예. 자기 때는, 그 정도 아니야, 40대는. 요즘 20대가 키가 커서 이렇게. 삼겹살이요? 삼겹살 집사람 같이 먹고 있는데? 예. 고기만, 나. 쉬지 않고 고기만 먹고 있어요. 고기가 맛있어가지고. 쉬지 않고 고기만. 고기 맛있어요. 양파도 맛있고. 저요. 그래서? 몸 부드러워. 시켜갖고 고개 죽여놓는다. 아, 한입처럼. 근데, 고기가 두꺼워서, 두꺼워가지고, 이제 못 먹을 것 같아. 전 뜨거운 거 잘 못 먹어서 두꺼워가지고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때. 뭐? 냉동이면 먹겠는데. 뭐? 고기를 똘똘 말아가지고 한입에 먹어보라고. 안 뜨고 할까 시켜. 근데 이게 두꺼워가지고 뜨거워갖고 좀 먹네. 두개만 구워서 전 하나 더 구워보지. 두개 구워 먹어.
선임원님 반갑습니다. 나와 쉽게 너무 두꺼워요. 고기가 약간 두껍고 그래가지고 똘똘 말아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나 오늘 고기 원대로 먹네. 많이 먹어. 많이 먹으니까 원대로 먹어. 뭐? 이게 매운 야채래. 응? 매운 야채. 매운 거 봐. 매운 야채. 응? 안 매운데? 응. 안 매운데? 됐죠? 키워 174에서 5 정도 돼요. 네. 천천히 먹을게요. 예. 된장찌개가 맛있는데 오늘 된장찌개가 많이 안 팔리네. 고기 먹느라고 뭔가 배가 차고 이제 못 먹겠다. 그만 먹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배가 차서 못 먹겠다. 아, 우리 오님 삼겹살 먹고 싶다고. 와, 186이면은, 와, 전부 내 짜지라고요? 186이면은, 와, 키도 크시고, 이게 뭐야, 등발도 좋으시겠다. 등치도 좋으시겠네요. 남자는 등치가 좀 있어야 돼요. 예. 186이면은 모델인데, 모델? 모델? 모델인데? 아, 집게로 안 긁었어요. 예, 불판을 끓지는 않았어요. 고기만 이게 좀 뒤집었거든요. 고기가 다 익어간다. 마지막 고기가 다 익어가네요, 이제. 자기야, 마지막 고기가 다 익어간다. 자기야, 자기는 왜 그렇게 뒤섞어줘? 삼겹살은 여러 번 뒤집어야 돼. 아, 뒤집어서 수질하긴 해야 돼. 원래 이제 삼겹살은 이제 두 번, 세 번만 뒤집어서 먹는다 그러는데 자주 뒤집는 게 맛있어. 그래야 이제 고기를 이제 노릇스름하게 잘 익나 하기도 하고. 기름 많이 나오죠. 예. 삼겹살에 보니까 기름이 많이 나오지. 나물 또 하나 따먹어볼까? 자기는 이제 다 먹었어? 하나 따 먹어볼까? 뜨거라. 어우, 뜨거.
어우 뜨거워. 너무 뜨거워. 어우 너무 뜨거워요. 불 꺼야겠다 이제. 어우 뜨거워. 고기 이제 뜨거워가지고 야, 이 두 개씩 싸먹었는데, 뜨거워서. 어우, 두 개씩 싸먹었는데. 좀 식혔다가 먹어야겠다. 조금 식혔다가. 지띠? 어, 조금 식혔다가 먹을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예, 아이고, 디나미님 반갑습니다. 가스불은 지금 껐거든요. 예, 불은 지금 껐어요. 너무 뜨거워. 고기 다 익어가지고 이제 좀 식히려고. 아, 그대로 있다. 짬뽕 그때, 아, 짬뽕 라면 한번 만들어 먹었었는데. 짬뽕 라면 만들어 본지 얼마 안 될 텐데. 맛있게 먹었어요. 네. 뜨거워서 하나씩 먹어야겠다.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일단 화장실 갔어요. 예, 네, 화장실. 여기다가 따서 식성 아 제가 올해 삼재가 아닌가요? 저도 삼재인 걸 알고 있는데 아닌가? 어, 예, 우리 하이기님 고맙습니다. 아, 꼭꼭 천천히 만나게 되세요 마고. 오늘 반갑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한치 먹고 있다고. 응. 이제 원래는 돼지띠예요. 원래는 돼지띠인데 주민력 사고는 지띠죠. 네, 주민력 사고는 지띠. 빠른 발사해가지고. 응, 빠른, 맞아요. 빠른 팔사죠. 예. 아니야, 이거. 강된장이 아니고 집된장으로 끓인 거예요. 집된장으로 된장찌개 끓인 거예요. 네. 고기를
오늘 고기를 좀 먹다 보니까 된장찌개 손이 좀 많이 안 가네요. 고기 먹으려고 된장찌개가 많이 안 팔리네. 생일, 생일.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네. 자, 네, 창문 좀 닫아 있다. 예, 네, 아, 복설 겸 먹는다고요? 삼겹살도, 가끔씩 다 한번 먹어주면 괜찮아요. 예. 네. 맛있고. 맛있죠? 자, 마지막은 싸서 먹어야지. 마지막은 또 이렇게 딱 쌈 싸가지고 딱 먹어야죠. 다 먹었네. 채소도 많이 먹었어요. 예, 야채도 쌈 싸먹어서 좀 맛있게 많이 먹었어요. 다 먹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고기 많이 먹었어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제목 샴푸.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존재다. 요즘은 두피에 좋은 샴푸, 탈모에 좋은 샴푸도 많이 나와 있다. 샴푸 친구 린스도 있다. 린스도 향이 정말 좋다. 린스로 머리를 감고 나면 머릿결이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다. 마트에 가보면 샴푸 매장이 있다. 샴푸 판매하는 간판대 옆을 지나갈 때면 향기로운 샴푸 향이 내 코를 자극한다. 아, 노래가 떠오른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샴푸 향이 느껴졌다. 멜로디와 가사가 정말 매력적인 곳이다.
여러분들 꽃들 속에서 샴푸향이 느껴졌나요? 샴푸 같은 밤이네요. 여러분들 잘 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